제가 그동안에 환경부에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갈지, 또 어느 분야가 앞으로 더 가능성이 많은지 대해서 제 나름대로 또 환경부 분석을 있는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이러한 시점에 우리에도 환경부를 이제 세계로 가지고 나갈 시점이 됐고, 또 환경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기회는 없고, 그러나 그 기회는 찾아가는 사람만이 자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스펙이나 자기 개발을 잘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인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CSO라는 수초기 희망 방안을 위해 어떠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행하기 위한 열정과 신념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 모여서 행복해 주시다 얘기 드리기 생각합니다. 네, 오늘 환경부 차관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유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이랑 상담도 한번 해보고 이런 데서 진짜 제가 드디어 길을 찾고 환경적으로 이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많은 기회가 있어서 다른 제 후배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약속하셨으니까 앞으로 약속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위해 내일을 찾는 시간 청춘하나.